아, 네, 안녕하세요. 젠지 e스포츠라는 팀에서 탑라인을 맡고 있는 김기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젠지라는 팀을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 매년 팀을 옮기진 않았지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제 팀을 옮겨가지고, 이제 시즌 초에 자기소개할 때 약간의 버퍼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좀 성적이 잘 나오는 이제 팀의 분위기와 좀 성적이 안 나오는 팀의 분위기가 이제 저는 둘다 겪어봤는데, 확실히 성적이 잘 나오는 팀의 분위기가 좀더 뭔가 편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자기 할거 알아서 잘하는 그런 분위기라 저는 이제 신경 쓸거좀 덜 신경 쓰고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들 선수들이 이제 잘하기도 하고 좀 경력도 많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뭐 픽들도 많이 쓸수 있고 또 변수에 좀 대처도 능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류하는 과정이 막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KT에서 좀 나가고 나서 이제 여러 팀들이 좀 오퍼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중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좀 어떻게 이제 젠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냥 젠지에서 좋게 해주셔서 그냥 오게 된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시우 형은 일단 제가 이제 팀을 좀쓱 봤을 때 시우 형은 젠지에 좀 있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제가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뭐 시우 형을 보고 왔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팀을 고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우 형이랑 이제 3년 차인데 이제 21일 아프리카 때는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성적이 좀잘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역시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자기 할거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그냥 신경 쓸거 없이 그냥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경기 외적으로는 저는 사실 성격 자체가 이제 남들이 하는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약간 좀 일단 나할 거부터 잘하자 약간 이런 성격이라서 뭐 남이 딱히 뭘 하든 크게 엄청 신경 쓰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뭐 알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슈 형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제 뭐 KT 멤버들한테 짜파게티를 끓여줬다 줬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짜파게티를 끓여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인터뷰에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슈 형이 인터뷰에서 알아서 해명하시고 이제 뭐 짜파게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비 선수가 처음에 그냥 장난식으로 한번 뭐 끓여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좀 우려먹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언젠가는 뭐 사그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알아서 끓여 먹는 게 편하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맵이 좀 크게 바뀌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좀 플레이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익숙해지고, 딱히 불편한 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전 협곡이랑 뭐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디르라는 챔피언 자체가 좀 이번 협곡 변경점이랑 좀 맞물려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유충이 5분에 생성되다 보니까 좀 5분에 강한 챔피언들 그런 챔피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그중에 우디르가 좀그 안에 속해 있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디르라는 챔피언 자체를 이제 이 메타가 오기 전까지 플레이한 적이 없어서 좀 그냥 상대하기만 했을 때는 그냥 되게 후반 가면 안 좋다라는 인식이 많이 박혀 있는데 요새 메타에서는 또 라인전 주도권 세게 잡고 이제 성장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올라프를 그렇게 많이 쓴건 아닌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메타 거치면서 좀한 판씩 건드려봤던 챔피언들이라서 그냥 각 나오면 한 번씩 쓸수 있는 게뭐 베테랑 장점 뭐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작년에 이제 결승 문턱에서 계속 좌절을 좀 맛봤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높이 올라가서 뭐 우승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막하고 3연승으로 달리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더 연승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